충주하면 옥수수? 사과. 사과랑 옥수수 중에 뭐가 더 유명해요? 사과가 유명한. 예, 초당은 무척 달다는 뜻입니다. 일방적으로 이제 16브리스면 상당히 단데, 과일은. 그런데 초당은 그 16브리스가 넘는 걸 알고 있습니다. 수박이나 뭐 다른 과일보다 훨씬 달지 않나. 지금 아니면 초당 옥수수를 먹을 수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어우, 생각보다 무거운데? 계속 이제 들어서 작아 보인다 싶은 건 한 뼘이 되나? 한 뼘 정도가 좋은 거예요? 네. 큰 클수록 한 뼘 이상. 그리고 여기 수술이 이렇게 깨끗한 거. 그리고 이게 보면은 네. 이렇게 없는 거 있죠? 이건 아예 없네요. 100% 여기 벌레 있어요. 이런 거는 어떻게? 흔들대는. 이쪽에서는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? 이렇게 만들어갖고 간단히. 단단한가 안 한가? 네. 물렁하면은? 아니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단단한 게 정품이에요. 요거 nope. 아니 여우에는 상관이 없지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만 네. 저 주시는 거예요? 네. 어때요 맛이? 와 과일 같은데요? 과일이랑 똑같아요. 진짜? 초당 옥수수 한번 드셔보세요. 세븐일레븐에서 판매하는 멜론은 전남 담양에서 직접 재배한 멜론입니다. 담양 멜론은 과육이 부드럽고 과즙이 풍부하여 당도가 뛰어난 것이 특징입니다.